1973년 10월 3일은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날입니다. 이곳에서 중학교 졸업반인 그 참 고단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육동시장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1시간 반가량 가서 그 종로구의 비원 앞이라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학교로 걸어 들어가고 또 학교를 마치게 되면 집으로 들어와서 방에다가 군불을 떼고 그리고 석유램프에 불을 붙이고 공부를 하다가 석유가스에 이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자다 보면 한 두세 시경에는 또 방이 차가워져서 깨고 그때부터 추위와 몸부림 치다가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가곤 했습니다. 이번에 화천 수련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때 환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후에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이곳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신림동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었고 그리고 2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특별한 해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중심의 목회에서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한 북한사역 중심의 목회로 전환하는 첫 해입니다. 신학교를 가는 해로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목회사역은 30년 동안의 사역을 이루어왔습니다. 10년가량은 지역사회에서 20년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 중심으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성장시켰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지역에 대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사역해왔습니다. 항상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구들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었고 굶주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해하고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희 목회사역에서 늘 관심은 그들은 누구일까? 또 누구와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채워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아시고 다 이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도 없도록 늘 이루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금년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연약한 이웃인 북한을 위한 사역을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를테면 식당에 가도 조선적인 교포들은 중국 교포들은 뭐 홀서빙을 하든지 음식을 주문받지만은 북한 동포들은 대부분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가면 마치 사무실 안쪽에 백인이 있고 그 앞쪽에 흑인이 앉아 있고 그리고 멕시칸이 현장 책임자고 그리고 아시안들은 그냥 잡부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북한 동포 그들은 우리의 동포요 가족입니다. 전쟁전에는 서로 가족으로 오고 가는 혈족관계였습니다. 지금은 남쪽에 내려온 북한 실향민들이 그들이 살다 온 고향과 남겨진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올 수 없는 주변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탈북하여 중국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떠돌면서
망명지를 찾거나 한국으로 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마음으로 품으면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대기적으로 따진다면 한 5천 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부족 국가 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던 시대에 한 족장의 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떠나라.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환경과 관계들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 당시 부족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부상조하면서 생명을 지켜주던 시대에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 주위에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게도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병들어서 고생하던 시절이 한 2년간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때 집안이 답답해가지고 문 밖으로 나와서 해바라기를 하다가 보면 할 일 없이 산으로 배회하는 이들, 물을 길러 가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와서는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병약해서 헤매는 모습이 안타까워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가난했지만 가난 속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이 자꾸 움직였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이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내가 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소망으로 잠꾸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들을 위한 목회를 위해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4년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산동네 집에 살면서 아들이 공해병에 걸려서 병원에 40일간 입원하기도 하고 교회 뒤에 달아낸 방에서 다섯 식구가 살면서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부르심이 항상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는 사역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의 근원,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화천 수련회에서 내려오는 날 철원에 국경선 평화학교의 정지성 목사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영국 버밍햄 대학에서 함석헌과 퀘이커의 평화 사상을 비교 연구해서 학위를 받은 분으로 미국 펜들힐이라는 곳에서 평화의 구체적인 실천을 경험하던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철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 연고지도 없는 철원으로 그 국경선 마을로 보냈다는 거예요. 나이는 저와 연배가 비슷한데 아이들은 아직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중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시골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1년 전에 왔고 그리고 정착해서 아이들이 이제 잘 참 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잘 적응할 것인가 늘 걱정했는데 지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학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또 그 지역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조카로 또 복받았습니다. 함께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양떼가 많아졌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 화천 샬렘하우스에서 보내는 동안 집중했던 것은 말씀의 귀 기울임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읽은 말씀들을 하루 내내 곱씹는 거였어요. 순간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되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쉽진 않았어요. 아침 먹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폈고 또 점심시간이 됐을 때 또 희미해지면 또 성경을 다시 펴봤고 짧지 않으면 쉽게 잊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 동안엔 기도 시간에는 하루 동안 묵상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훈련이 안 된 우리는 말씀이 마치 물기가 빠진 반죽처럼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잘 이렇게 반죽이 된 찰진 반죽처럼 손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롭게 그렇게 빚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복의 근원이 되고 주변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우리로 한다면 뒷방 늙은이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베트남으로 파송을 하는 송정훈 황아미 집사의 텐트 메이커 선교사로서의 파송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회사 주재원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을 향한 복음 사역으로의 헌신을 그곳에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외국 생활의 이국적인 삶도 어렵지만 도리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력에서는 이 문제를 의논해서 오늘과 같은 순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곳이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임자가 있었고 좋은 땅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고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지의 작가로 유명한 펄벅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 캐롤라인, 그 어머니는 네덜란드 청교도 신앙생활을 이어받은 미국 부인이었고 펄벅의 어머니 그 남편인 아버지죠. 사이든 스트리커라고 하는 분인데 중국으로 함께 사역을 온 것입니다. 코가 크고 흰 얼굴이고 노랑머리고 서양인이 중국에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들이 청강포라는 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어요. 어느 해 가뭄이 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펄벅이었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중국 가정부가 있었어요. 가뭄이 시작되자 계속되자 온 동네 사람들은 굶주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부가 중국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얘기를 전해줬어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서양인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부정을 타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선교사 가족을 죽이자 그리고 신에게 바치자. 그러면 가뭄이 끝날 거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중국말을 들은
가정부가 울면서 펄벅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죽이러 온대요. 나는 도울 힘이 없어요. 캐롤라인도 어머니 캐롤라인도 걱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면 따라와서 죽일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죽이러 오는 이들을 대접하라. 그것이 마음의 소원으로 딱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웠고 그리고 자기는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올까? 자정쯤 됐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롤라인은 가정부에게 케이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문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열린 문으로 그들은 당당히 들어왔고 그리고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와서 함께 다과를 듭시다. 맛있게 드세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한 명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느냐고. 이웃에 사는 여러분들이 왜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캐롤라인은 오르간 옆에서 중국말로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중국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멋쩍어 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카를라인은 의자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도 또한 변질될 때도 있었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믿음의 요소입니다. 비전과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땅에 도달할 수도 머무를 수도 없다는 거죠. 금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북한 선교의 영역으로 떠납니다. 가서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선장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임무를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